우리 동네에 뭐 경찰이 와있죠? 부자의 TBC 또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느냐? 무츠헤타를 갑니다. 무츠헤타 왜 가죠? 안녕하세요. 조지아 역사 문화 연구가 가브리엘입니다. 어디 간다고 우리 오늘? 디두베? 디두베? 이두베? 이두베? 두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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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안에 갈 수 있어요? 이런 게 여행의 묘미 아닐까? 나가야 되나? 어디로 나가야 되나? 버스테이션은 메리고 보다 왕나가 마르쇼스카 미니버스 무치에타 마르쇼스카? 택시 아니야? 마르쇼스카 여기 있나? 마스카마 야 프롬 야 프롬 헤타 헬라리 두 배터 이고 택시 어 노 택시 마르쇼스카 리스포트 미니 야 마시루카 야 프롬 트 아 프롬 트 이 파일라리 파일라리 아 이제 택시라는데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그럼 좀 이상한데? 텔라리 너 마시루카 파일라리 파일라리 고 텔라리 and we will check 미니버스 first and then 네. go 네 야 택시 we check 마시루카 네 마시루카 no 텔라리 두 배소 텔라리 투베르소 고 택시 Find my friend, come on 세타 고 텔라리 파일라리 파일라리 택시 고 No, later, later 아, 이상한데 들어와 계속 따라와 저기 경찰 있잖아, 경찰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 Excuse me, where is Mashuruka bus terminal? Down, yes Thank you Yes. 이제 마슈루카는 미니버스인데 이게 다 차야 출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꽉꽉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출발할지 모르기는 해요. 개인이 둘이서 10마리면 나쁘진 않은데 희한한 게 조지아는 그 인터시티 버스가 없어요. 쿠타이시에서 오는 거는 있었거든요. 그것도 공항에서 오는 공항버스였고 도시에서 도시가는 이런 미니버스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기차가 있긴 한데 기차는 서쪽으로 바투미 쪽으로만 가거든요. 아 여기네 무츠헤타 무츠헤타 Do you know where is 무츠헤타? 무츠헤타 무치했다? Yes. Take tickets. Ah. You have tickets? No. Take ticket here, first? Here is. Yes, here is. You can buy okay, tickets. Okay. How much? Just 2 lari. 2 lari? Okay. Thank you. Thank you. Okay. Yeah. 와, 친구가 뒷자리 앉지 말랬는데 뒷자리밖에 없네. 20분 가니까, 금방 가니까 괜찮을 것 같아. 아우 더워. 근데 작은 버스 타야 재밌어요. 택시는 너무 프라이빗하잖아. 20분인데 입석 있습니다. 입석. 입석도 있는데. 이게 다 차야 출발을 해요. 근데 카즈베기도 이걸로 가잖아. 나 이거 타고 카즈베기는 갈 자신이 없네. 조지아 사람들도 도시간 여행을 하잖아. 다 자가로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도시간 버스가 큰 버스가 발달이 안 됐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 400만밖에 안 살아? 400만 사는데 그 중에 120만이 티빌리시 살아? 도시 나라의 3분의 1의 인구가 티빌리시 사는 거네? 와, 그러니까 다른 데 사람이 별로 안 사는 거네. 그리고 만약 제가 볼 때는 하이웨이 이런 거 고속도로도 많이 발달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정류장을 떠나서 저희는 이제 오늘 무츠헤타로 갈 거예요. 지금 한 5분 갔는데 아직도 터미널 못 빠져나갔어. 혼돈 오브 혼돈. 저희 궁금해서 사실 돌무시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지 궁금해서 타봤는데 두 명만 돼도 솔직히 혼자 가도 이게 혼자 가면 2라리고 택시는 10라리잖아요. 그럼 다섯 배긴 하지만 가격 자체가 싸니까 10라리면 한 5천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혼자 가도 사실 근데 이제 재미가 없죠. 여기 왔으니까 여기 근데 좀 심심하잖아요. 여기 아직도 못 빠져나가고 있어 터미널을. 난장판 장판 난장판. 할아버지 이제 질주 시작했어. 이거 원웨이야? 원웨이 고속도로야? 갑자기 누가 내려. 인더 미들 오브 노웨어. 정류장 표시 이런 거 없어.
또 갑자기 한 명 또 내려요. 정류장도 없고. 밥 먹으러 가나 봐 여기. 여기 강이 두 개가 합해지거든요. 보면 이렇게 강이 합해지는 게 보여서 여기가 조지아의 동물머리라고 하더라고요. 나 샌드리 미니. 저 샌드리야 우리 사리시 배차. 샌드리라 맞습니다. 센터. 네 센터. 센터? 다? 아마가 분이요. 마들로바. 마들로바. 키나. 너 코레아. 코레아. 그라시티. 조아리 타시 나올 후. 미카비데. 수도원. 나. 너 센터. 아또 비자르카 부데. 또다 파데 뛰엄. 이 바톤 데스 부데 카데. 아, 레이터. 이트 이트. 어, 이트 원. 미시미시. 아, 뭐 좀 물자. 너무 배고파. 벌써? 아니, 일단 먹자. 아, what is inside? Potato? Cheese and egg. 2. Cheese and egg. 마들라바. 오로점이라 그래서 미네랄 워터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찐 계란을 잘라서 넣어놨네. 계란치즈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했더니 안에 찐 계란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탄산수거든요? 물맛이 남다른데? 꽤배 물맛이지. 아, 한가롭다. 자, 이제 다 먹었으니까 도시를 한번 돌아볼까요? 무츠에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조지아 역사 문화 전문가 가브리엘입니다. 무츠에타는 옛날 수도. 쿠타이시가 옛날 수도 아니야? 그보다 더 앞선 4세기, 5세기, 6세기 때 수도. 이베리아 왕국. 아, 이베리아. 그때는 조지아가 아니었구나. 이베리아 왕국. 이베리아. 조지아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 26번 정도 망했어요. 외세침이 많다 보니까 한 26번 정도 망했는데 이제 4세기, 5세기, 6세기 때가 그래도 가장 힘이 좋을 때 이베리아 왕국 전성기 중에 하나가 이베리아 왕국 때군. 그때 이제 이 무체타는 수도였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몇이에요 지금? 8,000명? 아, 되게 작은 마을이네. 이제 작은 마을이지. 이제는 성스러운 마을이지. 성스러운. 아, 한적하다. 8,000명 사는 마을이면 굉장히 작은 마을이네. 마을이 이게 유네스코잖아. 이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등록이야? 맞아, 유네스코 등록돼 있거든. 아, 진짜 전체가? 그러니까 이 4세기, 5세기, 60세기 이베리아 왕국 그 시절의 어떤 그런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아니, 근데 집 되게 좋은데? 좋네. 뭐 4세기, 5세기 웬 말이야? 트빌리시보다 훨씬 좋고 지금 우리 에어비앤비보다 훨씬 좋은데. 21세기인데 집은? 지형은 응. 그대로인데 집들은 좀 많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보는? 서든이 대성당. 와, 근데 분위기 되게 좋네, 마을. 와, 이거 봐. 가로등 되게 귀여워. 너무 멋있다. 4세기 때 건축한 거. 4세기 때? 이베리아 왕국. 제일 잘 나갈 때. 근데 여기가 이렇게 요새처럼 둘러싸여 있다, 교회가. 여기 들어오니까 되게 마음이 경건해진다. 그리고 저 뒤에 산이 또 병풍처럼 있잖아. 너무 멋있다. 아, 조지아는 정말, 와. 정말 조지아는. 조지아는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아, 조지아는.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안 보였는데 뒤로 되게 길구나. 오늘 몇 요일이지? 아, 금요일? 그래서 좀 뭐 결혼식도 많고. 다 결혼식도 많고 애들도 많은가 봐. 안녕. 완전히 여기 이게 지금 강을 중간으로 이렇게 양쪽이 다 산이 다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요새처럼. 여기 원래 기독교 정교회가 스카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성당 큰 거 유명한 거 들어가면 벽들이 막 다 반짝반짝하고 막 그림 장식 다 돼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다 돌이야. 돌벽에 저렇게 프레스코가 다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참 멋있네. 오래돼서 그런지 거의 2000년대 역사니까 거의 성스러워. 그치, 이 교회 자체가 2000년이 된 거지 지금. 아,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인포메이션 센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는지. 헬로우. 여기 잉글리시? 이쪽이 잉글리시래요. 어우, 근데 여기 앉아서 쉬고 가고 싶네. 엄청 시원하네. 뭐야, 솔직히. 관광객 올 수밖에 없나 봐요. 아, where is the
Mashka. Mini bus. To get back to the Tbilisi. In front of Santorum.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Two? For statistics. Sorry? For statistics. Yeah. How many Koreans come here? Today, only you. Oh. Okay, yesterday or for last week, any Koreans? Korea, five. No. Not many. How come? Why? So beautiful, so beautiful. Okay, we need an embass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bye. 다 뜨거우니까 뭐. 이런 건 다 가짜겠지? 응? Georgian silk? Yes, this one. I'll have it Georgian. This is very nice. Yes, cashmere. 아, 캐시메르. 터치감이 되게 좋아. 여기가 느낌이 좀 그 거기 느낌 나지 않아? 모스타르, 보스니아 갔을 때. 아, 완전히 종교가 너무 반대여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교회 성당 앞에서. 어, 이거 봐. 돈두루마야, 돈두루마. 돈두루마. 당연히. 저건 완전히 그냥 만들단 말입니다. 아, 여기 전통 인형인가 봐, 얘들. 40? 40. 아, 14. 14. 40. 40. 40. 오케이. 와, 이런 거 너무 귀엽다. 띵짜리 들고 있는 거. 귀여운 가게 되게 많대.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와, 이런 거 귀엽다. 가격이 450이야. 450? 어? 이런 건 720. 어. It's silver hot enamel. Enamel in Georgia is of place is big price because it's all this handwork. One models we're doing maybe mass, maybe three, 4 months. So only one piece. Only one, yes. That's why. Yeah, so this is technique. Every piece we're doing. Wow, 예쁘겠는데 진짜 예쁘네. 멋지다. Very good. Okay,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Have a good day. Korea. 맛있어요, Korea. Why? Good. 와, 여기 작품 하고 계시는데? Can I se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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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얘네 전통 모자인 것 같아요. 괜찮아? How much is it? 35. 이거 12개리야, 뭐지? 청량감인데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예쁘다. 엽서 중에 제일 비싼 엽서 샀어. 여기 소비니어들이 제일 비싼데. 이 차차는 여기 보드카인데 이렇게 이런 거 다 넣어먹나 봐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막 모든 술에다가 막 뭐 다 넣잖아. 좀 잘 사는 시골에 집 지원금 많이 받아서 잘 고쳐놓은 느낌? 이게 끝인데? 일로 가는 거거든? 어, 저기잖아. 저 뷰였거든? 오, 너무 예쁘다. 카페. 커피 한잔 하고 가자. 너무 좋다. Georgian lemonade? Yes.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 여기 Georgian lemonade인데 나는 지금 아이스크림, 밀크. 아니, 레몬이 너무 맛있지 않아? ASMR. 4세기에서 6세기 때 조제 수도 있거든? 여기 그 수도원하고 교회들이 그때 다 여기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부터 벌써 몇 년도지? 거의 1800년? 근데 여기 전설이 많아. 여기 아까 우리 간 교회 있잖아. 예전에 뭐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잖아. 그때 돌아가셨을 때 그 현장에 유대인 조제아인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수유를 들고 이쪽 왔다 그러더라고. 그 그러니까 누이 얘기 줬어. 누이가 그 수유를 잡자마자 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서 그 무덤을 거기서 만들고 그 무덤에서 이제 막 뭐 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들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성스러운 교회고 조지아에서 가장 성스러운 마을? 뭐... 와, 저 구름 봐. 구름 예술이네. 구름 속에 뭐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높처럼? 높. 저 멀리 보이는 수도원이 즈바리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전설과 실제 이야기가 혼돈되어 있는가. 워낙 역사가 오래돼 있으니까 2000년 된 역사잖아. 그때 조지아의 전성기 때였는데 그때 왕이 미리안이라는 왕이었어. 왕비가 불치의 병을 앓았었는데 그때 웬 성인이 나타나서 여왕을 치료해줬대요. 그래서 그때 감동을 받은 왕이 바로 그 다음에 기독교로 나라를 개종했습니다. 개종하면서 만든 기념을 만든 수도원이 바로 저 즈바리 수도원 되겠습니다.
여기 딱 여기 벗어나니까 길도 캐리어 끌기도 더 좋아. TBC보다. 와인 셀러잖아. 이런 게 와인 셀러 아니야? 자기야? 포도나무. 조지아는 크지 않아도 다 각자 집들에서 작은 와이너리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만 먹는 거지. 집에서 그냥 복분자 담그듯이. 와. 친구들도 다 집에서 만들더라고요. 300씩 갖다 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또 왜 갑자기 긴급 도시야? 잘 정비된 도시 그것도. 산바토르, 산바토리? 좀 작은 규모의 수도 하나 봤어요. 왜? 아, 새소리. 조지아는 참 어디 가도 새소리가 많이 들려. 이렇게 산이면 안 돼. 새소리가 안 들리겠냐고. 안 들리는 게 이상하지. 아마 요 수도원은 근데 또 왜 있는 거야? 저기도 수도원 있고 저기 성당도 있고 수도원이 되게 많네. 이게 왜 있냐면 저 나라 전체를 개종하면서 저걸 짓고 나서 자기는 제가 많아서 저기서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수도원을 자기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뭐,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 지라 그러면? 있는 거 그냥 재활용해서 쓰는 게 낫지 않나? 되게 소박하잖아 근데. 근데도 규모가 있어. 그 당시에 이 정도 규모를 세 개나 짓는 거는 국력을 다 쏟아본 거 아니야? 오늘 이것으로 무치에타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시 미니버스를 타고 돌아갈 거예요. 안녕!